해당 영상은 정보 전달 내용과 동시에 가성비가 좋은 EX램 구청 단백질 홍보를 포함하고 있는 영상임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여러분, 드디어 단백질 보충제 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단백질 파우더에 대해 궁금하셨던 사항들을 모두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영상 후반에 자그마한 이벤트를 준비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WPC, WPI, WPH 도대체 뭐가 뭘까?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처음 시작하면 가장 먼저 접하는 보충제가 프로틴 파우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막상 이 프로틴 파우더를 사려고 하면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어서 뭘 사야 할지 솔직히 좀 막막합니다.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프로틴 파우더는 우유로부터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우유로부터 추출한 단백질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 달라집니다. WPC는 Whey Protein Concentrate로 농축 유청 단백질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WPI는 Whey Protein Isolate로 유당 불내증, 즉 우유를 잘 소화시키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분리 유청 단백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WPH는 Hydrolysate로 WPC에서 효소를 넣어서 가수분해를 한 것입니다. 즉 소화 흡수가 조금 더 빠른 제품입니다. 제가 그래도 단백질 보충제를 여기저기서 10년 넘게 먹어왔는데, 진짜 유당불내증이 심한 분이 아니라면 프로틴 파우더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싼 돈 주고 프로틴을 살 필요가 없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백질을 대신하는 보충제의 개념이고 다 같은 우유에서 만든다는 점. 그러므로 단백질의 함량이 비슷비슷하다면 결국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이 제품은 2kg에 29,900원이고 햇섭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믿을 수 있는 제조시설에서 생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백질은 진짜 운동 끝나자마자 먹어야 하는 거야? 헬스장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운동 직후 프로틴 파우더를 섭취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운동 후 30분 내로 프로틴을 먹으면 흡수 및 회복에 도움이 된다라는 기회의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한 몇몇 가정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공복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 직후 단백질 보충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 후 2, 3시간 안에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식단을 하시면 굳이 운동 직후 프로틴 파우더를 먹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필요한 하루의 단백질 양을 맞추는 것입니다. 머슬 프로틴 신테시스가 머슬 프로틴 브레이크다운보다 커야 근압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이어트와 같은 칼로리 제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근육 성장을 목표로 하는 분이라면 타이밍보다는 총 단백질 양을 맞추는 것에 초점을 우선순위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프로틴 파우더 섭취를 추천드리는 분들은 단백질을 따로 챙겨 먹기 힘든 직장인분들, 성장기 또는 운동선수인데 식비가 부담이 될 때 보충제로 단백질 총량을 채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빠듯한 바쁜 분들도 식사 대용 또는 간식으로 단백질 파우더를 통해서 단백질 필요 총량을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홍보하는 이 제품은 한 스푼에 26g의 매우 높은 함량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딱 적절하죠? 단백질 흡수량 30g이 넘으면 흡수가 안 되나? 30g 이상의 단백질 섭취는 근육을 만드는 데 낭비일까요? 아직까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백질 섭취 대상의 나이, 성별, 그리고 트레이닝 정도 등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적으로는 20에서 40g의 단백질 섭취가 한 끼로 적당하다고 합니다. 하루에 얼마만큼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는지는 저번 영상에서 다룬 바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보통 체중 곱하기 1.5에서 2 정도를 하는데 제가 70kg 정도니까 140g의 단백질을 먹어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끼에 40g씩 먹어도 120g밖에 먹을 수 없습니다. 저 같은 일반인은 하루에 4-6끼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일반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최우선순위가
총 단백질 양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50g, 60g, 많게는 8, 90g까지도 먹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단백질 양을 채우지 못한 날에는 간식으로 프로틴 파우더를 한 스푼씩 타먹어서 단백질 총량을 맞추는 편입니다. 단백질 파우더의 선택사항은 무엇보다 깨끗한 원료 그리고 맛이 중요하고 개인적으로는 물의 풀림 정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EX랩의 제품은 풍미가 굉장히 깊은 제품으로 정말 맛있게 제가 잘 먹고 있습니다. WPC 기본 제품뿐 아니라 WPI 아이솔레이트 제품도 있으니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저렴하지만 가성비 좋은 단백질 제품을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단백질에 관한 가장 흔한 궁금증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정보에 대한 더 깊은 내용을 원하신다면 추후에 한 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 댓글란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몇 분을 추첨하여 이번 영상의 홍보 목적으로 들어온 제품들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